더 큰일 내기 전에 저런 경우는 정말 처음부터 엄벌에 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부산역에서는 꼭 조폭처럼 뭉쳐서 자기들끼리만 손님을 나눠 가지던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허가를 안 받은 불법 영업 차량들도 껴있었는데 누가 항의라도 하면 단체로 보복도 했습니다. KNN 주우진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단체 사진 찍는 걸 도와줍니다. 이어 자연스럽게 관광지 투어를 제안하고 승합차로 안내합니다. 단체 관광객 대상 무허가 불법 운송 영업입니다. 부산역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. 그런데 출구 쪽에 택시 몇 대가 따로 대기하다 손님들을 태웁니다. 호객 행위로 손님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종의 세칙입니다. 부산역에서 이런 식으로 승객들을 가로채운 일당들이 적발됐습니다. 일명 부산역 팀으로 마치 조폭처럼 오랫동안 이 건을 챙겨왔습니다. 충성도에 따라서 가입과 방출을 반복하고 영업 실적을 평가해서 품평회를 가지는 등 확실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. 손님 독식 등을 항의하면 집단 폭행하거나 욕을 하며 겁을 줬습니다. 이들은 분기마다 단합대회를 열어 결속을 다졌고 군기를 잡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주범 이 씨를 구속하고 다른 택시기사 등 17명을 입건했습니다. KNN 주우진입니다.